잠이 안 오니?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빠. 아빠가 알고 있는 강준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? 순정아, 아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. 특히 네 앞에서는. 어쨌든 너를 낳아준 사람이니까. 그리고 난 네 생부가 아니니까. 아빠. 너랑 나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측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도 있어. 그래서 아빠는 네 앞에서 강준선이라는 사람, 양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. 나중에 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. 아빠. 한 가지,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남들 느끼는 거 다 느낀다. 다만 남들처럼 행동하지 못할 뿐이지. 순정 씨가 너무 당황했겠네요. 자네도 자식 낳아봐. 눈에 뵈는 거 있나? 에이, 아무리 그래도. 어머나, 형님! 장모님 오셨어요. 어머나, 형님, 웬일이세요? 웬일은 뭐, 내가 내 집에 들어온 건데. 아유, 어쨌든 잘 오셨어요. 저기 장인어른하고 저기 할아버지께 연락드릴까요? 수선 떨 거 없어. 내가 집 나갔다 어디 이 집안에 남 무서워하는 사람 있든가? 아니, 저, 잠깐만.
어, 그래. 알았어. 일찍 들어갈게. 야, 애미 들어왔대? 예, 이게 뭐 들어오긴 들어온 모양인데요. 저 왔어요. 어, 철아 왔어? 아, 저 일단 들어가서 씻어. 밥 다 됐어. 엄마, 저 잠깐 보세요. 저 장모님, 저 처남 왔는데요. 저 처남, 저 일단 들어가서 씻어. 어? 일단 들어가서 씻어. 저 장모님, 저 처남 왔습니다. 왔으면 온 거지. 어디 버팅기고 서 있어? 그래, 너 왔냐? 왜? 나한테 할 말 있냐? 잠깐 나오세요. 어디서 건방지게 나오란 말이야?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 나오세요. 저 녀석, 저...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키워놨으니. 그래, 어디 할 말이 뭔지 내가 드러나보자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엄마랑 잠시 떨어져 지내야겠어요. 안 그러면 엄마를 너무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. 뭐야? 그래서 지금 애미 집에 들어온 꼴 못 보게 서서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? 왜 그렇게 넌 순정이만 좋으냐고 물으셨죠? 세상에 여자가 순정이 하나밖에 없냐고 하셨잖아요. 엄마 때문이에요. 뭐? 전요, 엄마 때문에 세상 여자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애로 자랐어요. 뭐야?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나마 순정이도 아니면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다 죽을지도 모른다고요.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까? 아, 이거 어떡하지? 엄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속상해하실 텐데. 이 모든 일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엄마였다고. 그게 왜 내 책임이야? 죽을 때 날 데려가실 거예요? 엄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요?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? 내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느끼는 기쁨, 내가 느끼는 슬픔, 내 절망, 내 희망, 내 사랑, 내 인생도 있는 거잖아. 이제 그만 나를 놔줘요, 제발. 그래, 놔줄 테니까 나가. 더 늦기 전에 내 인생 찾아가. 미안하게 됐다. 나가! 나가면 되잖아! 그거 제자리에 내려놔라. 아, 내려놔. 세상에 부모를 골라가면서 태어나는 놈은 없어. 그래도 네 엄마는 네 엄마들의 생각대로의 방식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는 네 엄마를 무시할 수가 없지. 너는 나중에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.
너는 유식하고 배운 게 많아서 남들보다 더 생각도 깊겠지. 나중에 네 자식 키울 때 너는 그렇게 키우지 마. 너 임마, 너희 다음에 네 엄마 죽으면 너 얼마나 울려고 그래. 죄송해요 아버지. 너도 이제 네 엄마를 이해해줘야 할 나이가 됐지. 자식도 어느 순간 이후로는 부모를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되는 거야. 다 예비가 못나서 그런 것 아니냐. 너희 엄마가 너를 남편처럼 애인처럼 이 세상에 전부로 믿고 살았던 것은 아빠에 대한 허전함과 불만 때문 아니냐고. 한 번만 더 집을 나가네 마네 하면은 아빠 너 진짜 안 볼 거야. 잘못했어요. 순정이 마음 상한 거는 순정이한테 가서 달래줘야지. 왜 엄마한테 악을 써? 네가 정말 순정해하고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지금 이런 태도가 현명한 짓이냐? 박 씨한테는 아빠가 사과할게. 순정이한테도 사과할 거고 네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도 전해줄게. 그러니까 제발 당분간 가만히 좀 있어.